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합니다. 내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조할 전망인데요. 최재수 기자입니다. 한 아세안과 아세안 한일 중 동아시아 정상회의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. 두 번째 순방지인 인도에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.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를 비롯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논의하고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.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으로 올해는 하나의 지구와 하나의 가족, 하나의 미래 등 모두 3개 세션에 참석합니다. 앞서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남중국해 분쟁, 우크라전 등 다양한 영내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습니다. G20에서도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제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.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, 글로벌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. 당초 G20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중국 측에선 시 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하게 됐습니다. 일본과는 G20에서 오염수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. 한편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인도에서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이어갑니다.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모두 20여 개의 양자회담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한다는 계획입니다.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